일을 겪고 보면은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진짜 내 편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맞아. 있잖아요. 극명하게 드러나죠. 뭐 좋은 얘기하는데 뭐 알게 뭐예요. 하하 같이 웃어주고 하면 되는 거긴 한데 혹시 뭔가 아 진짜 내 편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진짜 내 편이구나. 옛날에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날 위해서 싸워주고 지켜주고 뭐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랬는데요. 지금 내 편은 이 나이 되면 뭐 그렇게 재미가 있겠어요? 근데 나를 웃겨주고 웃겨주고? 행복하게 해주고 아, 그게 내 이런 사람이 최고인 거잖아요. 그래서 개그맨들이 인기잖아 어딜 가나. 네. 근데 집에 가면 남자애들이 말을 하기라나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입 가지고 드시는 것밖에 안 하죠. 뭐든지 말을 안 해요. 예를 들면 아침에 제가 너무너무 그 새벽밥을 해줘야 되니까 막 바쁘게 하다가 프라이팬에 이게 디었단 말이에요. 나 그래서 나 뭘 왜 그런 거 했네. 이거 디었는데 이거를 뜨겁게 20분 뭐 찬물에 이거 할 시간도 없었어요. 왜냐 빨리 밥 해줘야 되니까 아, 이게 한번 씩 해서 10초 정도 해주고 와서 밥 먹으라고 해서 막 챙겨주고 과일 내서 해주는데 혁수야 어제 쓰레기 안 버렸더라. 너 출근하면서 그것 좀 버려. 그랬더니 내가 버리고 갈게. 뭐라고 여보? 쓰레기 버릴 시간이 있었어? 오늘 몇 시 출근인데?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. 그랬으면 좀 늦게 나간다 그러면 내가 뒤지는 않잖아. 이런 것들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집에 가면 정말 강산에 나를 유일하게 웃게 해주는 그리고 내가 무슨 혹시라도 강도가 침입해 올까 봐 혹시 문단속이라도 할게 쏜사가지 나가서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강아지가 우리 할머니 누가 야 인생에 하나뿐인 내 편 나 진짜 누구 얘기하지? 강아지 자기가 똥 쌌다고 내가 박수 쳐주면 신나서 돌고 그 내가 간식 주고 서로 스킨십을 하고 뽀뽀를 하고 저는요 솔직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혼을 하고 새롭게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. 왜냐하면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저 진짜 너무너무 쌓여서 화가 나고 해서 1월 1일 날 우리 남편이랑 시댁 가면서 내 올해 소원이 뭔 줄 아니? 그럼 이리 쳐다봐. 막내 결혼시키고 너랑 이혼하는 거야.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.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그러면 막내가 울고 불고 뭐 이래가지고 못하다가 그러고선 이제 우리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 인생에 마지막 사랑이 인간이 아니라 개가 될 줄은 저는 정말 내 인생에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. 근데 개가 이렇게 나를 충만하게 하고 이렇게 내 웃음에서 이 밑바닥에서 웃음을 끌어들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의 모든 포커스는 안지나 서나 강아지 생각. 첫 질문에 이 대답이 나올 줄은 인생에 시작을 잘못했다. 인생에 하나뿐인 내 편. 방송국만 있는 게 아니라 개편. 방송국만 있는 개편을. 이게 살다 보면 난 진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. 왜냐면 내가 싫은 얘기를 안 하니까. 근데 후배들한테 내가 그래요. 진짜 너희를 욕하고 막 다그치는 선배가 진짜 선배일 줄 모른다. 나는 내가 편하려고 너한테 얘기 안 하는 것뿐이지. 난 지금 근데 이만용 선배님 너무 좋아하는데 살 좀 찔려. 미안해.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걸 아는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도 나는 욕을 안 해. 뭐 알았어. 잘하겠지. 아이 좋았어. 괜찮아. 그 둘이 뭉실 넘어가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? 너는 나 내가 아끼 싫은 거죠. 네. 아니 부인 때문에 그러는 거지. 아 그렇죠. 결혼을 형님이가 뭐가 이쁘겠어. 그렇지. 누구의 사랑이야 좀. 형 얘기 좀 하자. 오래간만에 누굴 자르니? 그래. 그래갖고 근데 이제 내가 집사람 아들한테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. 내 편이니까. 집사람이 뭐 조금 뭐 약간 어디 피부가 그래죠. 이거 좀 올려붙여. 아이 늙어갖고 그러면. 아니 또 뭐 어떤 여자를 만나서 나한테 이래 뭐 이렇게 화도 내고 그래. 근데 내가 다른 여자 같으면 아우 이뻐요 진짜 아유 따님 같아 뭐 이렇게 농담하고 죽여줄 수 있는데 그 내 편이니까 내가 연구를 하고 저도 뭐 우리 남편 때문에 뭐 눈물 깨나 흘리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거는 또 그냥 반이에요. 왜냐면 여지 그 어려운 시절들을 다 굽이굽이 넘고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됐잖아요. 이제 서로 등도 긁어주고
그래서 내 편인 것 같다. 그래도 또 살짝 또 마음에 편인 것 같다. 야. 내가 부르면은 일단. 뭐 자기야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. 식사해요 그럼 죽어라고 대답을 안 해. 그러면 대답을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아줌마들한테는 어쩜 이렇게 젠틀하고 다정해. 그러니까 그냥만 아직까지 자기 맘대로야. 뭐 이렇게 근데 어떨 땐 또 식사해요 그럼 알았어요. 또 이런다? 어, 그럼 또 풀려? 풀리진 않아. 아, 뭐야? 아, 사람이 한 걸 같아야지. 어쨌든 그 아저씨가 내 편이죠. 네. 나 평생 맥이잖아. 맞아. 그러네. 에이. 내 인생의 내 편은 왜 하나예요? 나는 자주 바뀌어요. 뭐야 또? 바뀌잖아. 내가 너무 돈 때문에 고민하는데 내 이 돈 없으면 이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나는 나락으로 빠지는데 너무 힘든데 누가 투구와서 갚아주면 그 사람 내 인생의 내 편이야? 내 편이잖아. 그리고 내가 신장 때문에 또 고민할 때 우리 누나가 신장 딱 되는데 우리 누나가 완전 내 인생의 내 편이야. 나 이 누나를 없으면 안 돼. 근데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. 익병이요, 은경이, 수홍이 뭐 여러 사람 찾은 이 사람들이 다 내 편인 거야. 다 적어놔. 근데 내가 몸이 좋아졌잖아. 다 내 편 다 잊어줘. 나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. 그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웠으니까 내 편. 아, 내 편. 근데 내가 건강해지니까 잊혀지고. 그래. 나는 매년 있잖아. 내 편들이 그때 바뀌는 게 내 편 아니야? 근데 그렇게도 내 편이 많은 게 잘 사신 거예요. 난 되게 많아. 그래서 좋아. 내가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내 편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. 정답이고 왜냐면 저도 사실 좀 힘든 시기가 좀 있었잖아요. 그치.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박수홍 씨하고 우리 최은경 씨하고도 이제 같은 프로그램을 고정 프로그램을 맞아, 꽤 맞아, 오래 맞아, 하던 맞아.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도 사실 내가 할 시기가 아닌데도 뭐 담당 PD, 작가 그래도 해야 된다. 일은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. 근데 정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나를 이렇게 안아줬을 때 아, 그래. 그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 잊으면 안 돼. 네. 그러면서도 내가 이제 버티고 버텼지만 근데 그 슬픔이라는 거는 막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이게 부모를 떠나보낸 것과 그럼. 내 자식을 떠나보낸 건 너무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도 사실 우리 그 동료 선배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이제 그럴 때도 너무 감사하지만 특히 유독 내가 힘들 때 가장 옆에서 매일매일 있어줬던 분은 역시 우리 가족인 것 같더라고요. 맞아. 야 그럼 나는 뭐가 되냐 지금 분위기가. 아니 홍님 씨 다 사람 얘기하는데 난 개 얘기한 나는 뭐가 되냐.